안녕하세요. 오늘 또 스튜디오 M에서 뵙네요. 네, 두 번째입니다. 지금 스튜디오 M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. 그 이후로 맞아요. 뜬 것들 너 M카 본방사수 안 하니? 뜬 것들 많이 보는데 M카 본방사수 안 하냐고. 매주마다 하잖아요, 그렇죠? 매주 목요일 몇 시에? 5시. 채채비랑 똑같군요. 아 원래 봤어요. 은행이 또 그렇게 이미지 만들어요. 그 뭐라고 하지 마요. 지금 네. MC 누구죠? 비드로죠. MC 누구죠? 네. M카 MC. 그 M카 아. MC. 뭔데? 대위 형님. 오 정답. 제 친구 대위가 있죠. 원앤올리가 어떤 노래죠? 원앤올리란. 잘했는데요? 아마 원래 곡 속에는 은우형이 담당. 아니 이건 곡 속에가 없어. 갑작스러운 제목 그대로예요. 진짜 야로아에게 아스트로가 하는 얘기예요. 얼마 전이 저희 데뷔일이었는데 얼마 전이 네, 데뷔 4년 4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낸 팬송이에요. 원앤올리 많이 들어주세요. 노래를 어디서 보여주죠? 엠카 스튜디오 M. 아 스테이지 M 아니에요? 스튜디오 M. 야 여기 써 있잖아 심지어. 아 忘れずに 覚えておいてくださいね. 今日は珍しく全員座った状態でステージを披露するそうですね. 어 좀 힘든 것 같아요 생각보다. 이게 뭐 저희가 항상 서서 노래를 부르고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춤추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덜 익숙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잘 나온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MJ요? 약간 내적 흥으로 풀고 있습니다. 지금 안에선 춤추고 있고 약간 재밌는 안무나 막 이런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나중에는 뭐 콘서트나 또 예쁘게 안무도 꾸며서 하면 되게 예쁘게 나올 그런 곡이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되네. 모니터링 중의 아스트로 리허설 중에 MJ君이 미스를 してしまったようです. 너무 안 된다고. 저요? 방금 틀리진 않았는데 방금 죽을라 그래 표정이. 오늘 사실 한 시간밖에 못 자서 목이 이렇게 잠길 줄 몰랐어요. 그래서 계속 안 자고 있었는데 목이 좀 잠겼어요. 잠긴 건지 나간 건지. 저희 노래가 다 높아요. 어느 순간 높아졌더라고요. 아 네. 새롭게 뭐였더라? 어디 부분이었지? この曲はメンバーの皆さんが作詞をしたとお聞きしましたが. 아 그렇긴 한데 또 이게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긴장해가지고. 久しぶりの ステージ ですから そういうこともあ りますよね. 저는 이제 브릿지 파트의 MJ 형 파트인데 그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밀어내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기가 뭔가 시원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해소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파트가 있어서 거기를 제일 좋아합니다. 제 첫 파트가 수줍게 빛났던 시작이 서툴게 흘렸던 눈물이 너로 인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려게 하는 가사인데 뭔가 그 부분 녹음을 할 때 약간 저희가 지금까지 아로하랑 아스트로가 만들어왔던 추억들이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. 전 그 부분이 좀 제일 좀 정이 갑니다. 팬분들 이번에 같이 못해서 좀 아쉬울 것 같은데. 맞아요. 아쉬워요. 진짜 아쉬워요.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. 근데 이렇게라도 아로하가 잘 보고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. 아로하한테 하는 얘기예요. 잘 들어주세요, 아로하. 歌番組で初めてスペシャルシングル「ワン&オンリー」を披露したアストロ。柔らかく愛らしい魅力でステージを温かい雰囲気に包み込んだ今回のステージ。素直な気持ちを詰め込んだファンソングに
心が温まりました。アロア、サランゲー。